반갑습니다. 트정원입니다. 오늘 소개할 꽃들 주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10-7645-9876으로 영상 날짜 6월 13일 적어주시고 번호나 이름 꼭 적어주세요. 입금자명 꼭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배송하지 못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접시꽃인데 겹접시꽃이에요. 1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6월 13일 1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시꽃이라고 적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꽃이 분홍과 흰색이 많이 있습니다. 모종 주문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꽃이 핀 15cm 화분에 아주 건실하게 핀 겹접시꽃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흰색과 분홍색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2년생인데 씨앗으로 번식하고 또 1년은 그냥 나오고 그러죠. 키가 커서 차폐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순둥순둥 월동 잘하는 아이입니다. 자, 2번 노로즘입니다. 9cm 화분에 있고요. 그늘에서 월동 아주 굉장히 잘 되는 아이죠. 꽃 대신 길러도 좋겠습니다. 그늘진 곳에. 자, 3번 월동 엄청 잘 되죠. 안개꽃인데요. 너무 향기롭고 예쁘고 정말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꽃입니다. 7번, 아니, 3번 7,000원입니다. 자, 히말리아 앵초 카파입니다. 대품이고요. 10,000원입니다. 여기 포기 나누기 하시면 여러 포기가 나올 것 같아요. 4번 히말리아 앵초 카파입니다. 5번 양해꼬리입니다. 8,000원. 저희가 요번에 성전에 놓는 꽃들이 하도 비싸서 이렇게 화초를 이용해서 꽃꽂이를 해봤답니다. 저희 파는 꽃들을 몇 가지 해서 너무너무 예쁘게 잘 사용했습니다. 자, 양의 꼬리 같이 생겼죠? 5번입니다. 자, 6번. 황금 담쟁이 넝쿨입니다. 보기 흉한 곳 있으면 담쟁이 넝쿨로 예쁘게 가려보세요. 자, 7번. 펜탁스입니다. 4,000원이고요. 이건 월동이 안 되죠? 밖에 심으셨다가 가을에 들여오시거나 실내 식물입니다. 8번 싹수름입니다. 월동 안 되는 거 아시죠? 계속 꽃이 피고 지고 꽃꽂이도 너무 잘 된답니다. 싹수름 10,000원입니다. 15cm 풀분했습니다. 9번 열매치자입니다. 향기가 너무 아름답게 나요. 근처에만 가면 정말 너무 행복한 이런 목질화된 그 고목입니다. 고목. 열매 치자입니다. 치자나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자, 고목나무 열매 치자. 6만 원입니다. 향기가 정말 두 개만 피어 있어도 너무너무 향기롭죠? 11번 구슬잔디입니다. 월동 가능하고요. 4,000원입니다.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핀거 잘라주면 또 나옵니다. 12번 풍로초 근상입니다. 8,000원이고요. 월동이 잘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동 시켰다는 분도 있고 못 시켰다는 분도 있습니다. 13번 줄장구채입니다. 10,000원이고요. 월동 엄청 잘 되죠. 꽃은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줄장구채입니다. 14번 황호접입니다. 15,000원이고요. 월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15번 브루버드입니다. 12,000원이고요. 월동 가능하죠? 15번 블루버드 너무 아름답습니다. 실내외 잘 되는 아이들이죠? 15번 오색 기린초입니다. 3,000원이고요. 지피식물로 아주 좋죠.
그리고 카라 10종입니다. 이거는 꼭 카라 1번 아스초펜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전에 9분으로 빨았는데 지금은 다 큰 화분으로 개화구로 팝니다. 카라 2번 블루디 메리입니다. 카라 2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라 3번 캘리포니아입니다. 이 화분에 심어서 지금 이제 꽃이 피려고 합니다. 월동은 이 중부지방 이상에서는 안 되고요. 화분에 심어서 들여놔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꽃이 매년 매년 피기 때문에 투자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한번 사서 평생을 볼수 있는 꽃입니다. 카라 6번 핑크 퍼피입니다. 이렇게 카라 6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앞에 1번, 2번이 있기 때문에 서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카라 7번 선크림 클럽입니다. 카라 7번이라고 써주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이거 말씀드리지만 화분에 키워서 저희가 이제 꽃이 필것 같습니다. 피는 종류도 있고요. 화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9번 도쿄입니다. 카라 도쿄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키우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더라고요. 9분이기 때문에 매년 매년 불어나고 또 피어나고 너무 행복한 9분인 것 같아요. 아주 그리고 키우기도 너무 쉬워요. 선을 한 곳에만 두면 아주아주 잘 크는 것 같아요. 우기 때 비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삼색 아스타입니다. 너무 잘 월동되죠. 풀나는 곳에 아스타를 쫙 심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삼색이고 한 화분에 삼색이 들어 있습니다. 자, 18번 벌레잡이 제비꽃입니다. 4,000원이고요. 요거 잎꽂이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잎꽂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영상에서 잎꽂이들 많이 하시는 거 봤습니다. 19번 벌레잡이 제비꽃 5,000원짜리입니다. 요것도 수태에다가 잎꽂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렇게 행인화분에 지금 기르고 있는데 꽃을 몇개 봤습니다. 이제 꽃 피기 시작합니다. 자, 20번 초화입니다. 3,000원이고요. 월동 너무 잘 되고 또 꽃씨가 떨어져서 여기저기 마당에 너무 예쁜 요런 꽃들이 피어납니다. 한들한들하는 게 너무 예뻐요. 저는 초화꽃 너무 좋아합니다. 21번 코코비인데요. 사다리 처럼 보라색 꽃이 피는데 제가 찍어놓은 걸 어디다 놨는지 몰라서 못 보여드립니다. 월동 잘 됩니다. 22번 무늬 바늘꽃이고 3,000원입니다. 월동 너무 잘 되고 꽃도 계속 피고 지고 정말 순둥이죠. 23번 후케라 4종 세트에 44,000원이고요. 색깔은 4가지 보내드리고 실내외 참잘 됩니다. 월동도 잘 되고 그러나 이제 월동 못 시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알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북 쪽에도 월동이 되는 집은 되고 안 되는 집은 못하는 집은 못하시더라고요. 너무 예쁜 저희 집은 됐습니다. 월동이 저희도 포천인데 저희 집은 됐습니다. 자, 무라카시아 금노매입니다. 10,000원이고요. 24번입니다. 저희 지인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렇게 예쁘게 어마무시하게 꽃이 피면서 한들거리는데 정말 제가 이야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꽃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놀랄 정도였습니다. 자, 25번 대형 갯모밀이고요. 제가 항아리 위에 이렇게 세팅했더니 너무 예쁩니다. 너무 커서 화면에 잘못 들어오는데요. 거리 화분으로도 괜찮고요. 한 화분에 6만 원이고, 이거 그러니까
빨갛게 물들면 너무 아름답고 꽃도 계속 피고 지고 또 조금씩 띄어서 지면에다 심으면 지피신 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26번 백리향이고요. 지피식물입니다. 오색기린초도 지피식물이죠. 너무 예쁩니다. 물들면 예쁘고 백리향은 정말 향기가 백리까지 간다죠. 저도 지피식물로 지금 많이 심어놨습니다. 풀못 나게 요렇게 꽃도 분홍색 꽃이 핍니다. 27번 자역클로바인데요. 요것도 지피식물입니다. 28번 겹채송화입니다. 3,000원이고요.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역 클로바도 월동 가능합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제 베란다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